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올해 기해년 용띠에서 뱀띠. 뱀띠. 야, 뱀은 이제 삼자가 들어오죠. 뱀 신나네. 올해 좀 신나날 것 같아. 조금 좀 신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신나네. 근데 여러분들 뱀띠 좀 신나게 이거 모르겠어요. 신령님이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막 신나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시고. 근데 제자가 보기에는 올해 뱀띠가 그렇게 많이 좋은 운세는 아니야. 근데 신령님이 보실 적에 1년은 12달이니까 그래요.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또 안 좋은 거 있으면 미리 참고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네. 오늘 이 영상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해년 들어서서 뱀띠분들 네. 그렇다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구나? 그럼요. 피해가는 방법이 다 있지.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많이들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요? 예. 보고싱. 식. 1년은 12달이고 다 뱀띠들 올해 기해년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다 뱀띠들 1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1월생들이라 아주 마음이 지랄이 났구려. 요사바사가 났어. 다 변동수가 너무 많이도 드시는데 올해는 이동을 해서는 뭐 간만이 있는 땅도 움직이는 수전이고 벼락을 맞는 수전이다. 다 1월땡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뱀띠들. 네. 안진명당에서 편안히 하고 직업관세 바꿔가시지 마시고 다 뱀띠들 2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2월생들은 하늘의 천복이시다. 네. 그래도 2월생들은 금전은 안 떨어지네. 네. 먹을 점도 늘어가신다 뱀띠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오래 보니까 내가 불같은 성적에 다혈질 성질은 줄여야 덕이 있다 하시고 다 뱀띠들 3월생들이라 3월생들은 고역이 많구랴. 네. 올해는 이렇게 가시밭길이다. 줄여 쓰고 아끼셨으셔서 네, 네. 올해는 집안진 좀 흔들리는 일 없게 다 이사는 아니 되시겠다. 올해 새로운 일 창업도 아니 되시겠다 하시고 뱀띠들 4월생들이라 4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4월생들은 올해는 내가 병관세요. 다 이렇게 수술수요. 내가 만인구설 관제구설이 들어가시니 남의 일에 간섭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수가 그래 합격자가 뭘 가깝지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관수도 있고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는 있다 하나 다 선생님의 길을 사는 사주도 있으나 올해는 이렇게 내가 기쁜 일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실패를 보는 일이 많으니까 연습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올해 이렇게 뱀띠들이라 5월생 아니에요? 5월생? 5월생? 아, 또 시작되는구나. 다 뱀띠들을 5월생을 놓고 보니까 다 5월생이라 다 올해는 이렇게 내가 스산한 것도 많으시고 머리로 아픈 관세 흐린 관세 집안진 중에 상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신다. 뱀띠 6월생들이라 다 올해는 내 몸일수로 벽에 수 들어오는 새가 되고 그리고 집안진 중에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서로 다툼이 많은 시절이 되시니 올해는 사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오시니까 서로가 양보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고 자손대 근심도 들으신다. 다 뱀띠 7월생들이라 7월생들은 내가 민영사상에 책임을 묻는 일이 있으시니 교통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겠다. 내가 몸에 오래는 피를 보는 수전도 있으시니 다 이렇게 대장 쪽으로 방광 쪽으로 편치가 않게 들어오시고 혈관 쪽으로 편치가 않으시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뱀띠 7월생들이라 올해는 미리미리 병원도 다녀오셔서 다 애굽한 거 막 뱀띠들 8월생이라 8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내가 문서의 이동이나 새로 새 출발하는 관계에 내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잠시잠깐의 운은 좋으나 앞으로 하반기 운세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운세는 아니어서 직업의 변동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이렇게 배앓이가 많이 들고 대장이 안 좋으시고 내 간수로 보니까 오장육부가 편치가 않으시다. 내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다 뱀띠들이라 9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독감 예방도 잘 하셔야 되겠다. 자그만 병이 큰 병이 되시는 수가 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집안진 중에 우환도 많고 내가 곡성 소리가 난자 하시다. 뱀띠들이라 10월생들이라 내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금전의 사기요 몸으로도 사기다. 자손의 우환도 근심도 많고
집안주 중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잘 아니 되는 그런 시절이 되나서 올해는 이동 변동을 안 하시고 현상 유지를 하면 좋으실 것 같으시다. 집안 진중이 이렇게 기관지 천식이 안 좋은 집이구랴. 다 이렇게 배수가 안 좋은 집이야. 올해는 병여수가 많구랴. 뱀띠들 11월생들 그러나 금전의 고력은 없다 하고 매 친구는 불어가신다 하시고 뱀띠들 12월생들이라 올해는 문서가 들어오신다. 문서가 바뀌어드는 운세가 들으시는데 12월생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셔서 네. 올해는 금전도 괜찮고 먹을 전도 늘어가고 내가 위로 승차하는 격이 있으나 혈압관리는 잘하시라고 하시고 다 이상으로 뱀띠들 열두 띠들 올해 씨 열두 달을 보시니까 안 좋은 운세가 더 많으신데 네. 신사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올해는 건강주의보가 내리시고 네. 거리의 애군이라 내가 취업관세라든가 이런 게 좀 불길한 운세가 들었다 하시고 다 기사생이라 기사생들은 보니까 올해는 내가 하는 직업을 변동을 가졌다는 실패수가 든다 하시니 앉은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 정사생들이라 정사생들은 건강에 이상이 들어오신다. 금전에 실물고 금전에 사기 수전이요. 올해는 만인 구설이 들어와서 변동 사고 대액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을사생들이라 내가 올해는 확장과 이동이 아니되시니 축소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하늘에서 도우시는 복이 있으시니 을사생들이라 다 역행을 하시면 큰 재수가 오신다 하신다. 을사생이 나는 다 올해 다 기해년을 놓고 보니까 개사생들 몸에 이렇게 암수전이라 암이 흘러가는 수전이 되고 간경화라 간 쪽으로 이렇게 복부 쪽으로 흉복 내부가 편하지 않으시고 다 혈압이 변치가 않으시다. 건강관세를 조심하셔야 되고 신사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내 임신상의 주변이 편치가 않으시니 다 자손의 우환이 드시고 내 임신도 편하지 않아서 올해는 이렇게 줄여 쓰시고 줄여가는 해운이고 올해는 이렇게 초상상내 조객살이라고 하죠. 조문을 가지 아니하신다. 네. 다 이상으로 올해 기해년이라 뱀띠 운세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좋은 운세는 아니고 아, 몸으로 벽에게 흉에게 사고대기 많이 들으시니 참고하셔서 올해는 뱀띠들은 꼭 삼재풀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네, 뱀띠분들 파이팅! 네. 파이팅 하시고 이상으로 삼재풀이 하고 가시면 그래도 큰 사고는 작은 사고로 맞고 작게 가시니까 네. 올해 뱀띠들은 꼭 삼재풀이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또 많이들 구독하시고 또 나쁘다고 싫어요 잔뜩 누르지 마시고요. 응? 해서 참고하시면 애군을 면하실 수 있으니 이상으로 참고하셔서 뱀띠들 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